네, 오늘 뉴스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시장이 참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일희일비할 건 아닙니다만 변동성이 계속해서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 또 IPO 쪽에서는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또 종목이 나왔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상장을 앞둔 그런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넥스트치. 아, 이 기업이 어제부터 일반 청약을 시작해서 오늘 4시까지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여요. 일반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청약 전에 이제 기관들의 좀 선호를 예. 알아볼 수 있는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흥행이 성공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수치들이 좀 나왔는데요. 예. 국내외 기관 1,680곳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1,623대 1 단순 경쟁률을 이랬는데 꽤나 선방을 했다, 성공적으로 좀 맞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 기관 중에 97%가 희망 공모 범위 상단을 초과한 그런 금액을 예. 써서 냈다고 하고요. 다만 의무 보유 확약을 선정한 곳은 한 190곳 정도, 그러니까 11% 수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호조로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랑 주관사 자체가 공모가를 설정할 때부터 약간 보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했다는 분석을 좀 할 수가 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높은 관심이 더해지니까 결국 최종 공모가를 공모가 상단을 한 12% 초과한 13,000원 선에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공모가 공모 금액 역시나 좀 늘어나겠죠. 한 30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338억 원까지 이번 공모를 통해서 금액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가총액 역시나 기존에 한 2천억 원대로 예상이 됐었는데 2,260억 원까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네. 또 철회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말씀을 주셨듯이 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IPO 시장 전반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철저히 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IPO 시장은 여전히 좀 트렌드에 따라서 이 흥행 여부가 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새 좀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IPO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이런 소부장 쪽으로 예.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이 좀 반영이 된 결과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넥스트 칩이 자율주행차를 포함을 해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업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와 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성장성이 예. 유망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아무래도 점수를 얻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 공급난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이제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그런 기조 속에 있는데 이런 그런 상황에서는 미래 실적에 대한 할인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바로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 같은 것이 급격히 성장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좀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5월 이후에 이제 공모 시장에 드러났던 기업들이 가온칩스, 범한퓨얼셀, 레이저셀 다 공모 흥행에 성공을 한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비슷한 경향으로 흘러갔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뭐 좀 희비가 엇갈리는 분석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계속 관심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여기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따라오려면 얼마나 점유율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고객사를 어떻게 갖추고 있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 기업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 예. 1월에 이 코스닥 상장사 NCN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토모티브 사업부가 물적 분할이 돼서 설립된 곳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영상 처리 기술에 특화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기업들이 최근 더 이 기업이 관심을 쏟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장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눈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제품이라고 하면 자동차용 카메라에 장착되는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 기술 ISP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높은 고화질의 HD 영상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영상 전송 기술 등을 자체 개발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용 영상 신호 처리와 영상 인식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 중인 곳입니다. 국내 주요 고객사 궁금하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가 있고요. 예. 해외에서는 비아디, 도요타, 보쉬 이런 곳에 뭐 ADAS라든지 관련해서 제품을 납품 중인 곳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이 사업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 국내외 55개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작년 말 누적 기준으로 26개 양산 차종 이 제품이 적용이 되고 있고 올해 추가로 한 16개 차종에 더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유일한 어떠한 그런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고객사도 좀 굵직하게 가지고 있고 결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좀 관심을 가진 이유를 이제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 기업을 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기업은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술 특례 상장은 아시다시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이 상장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장이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의미를 두 가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조금은 달려가야 할 곳이 많다라고 동시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적 부분은 아직까지 좀 적자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기준 매출이 2,447억 원, 영업 적자 1,44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2023년 내년도쯤에 흑자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도 매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용 카메라 수요 증가라든지 또 주요 국가들이 이 자율주행차 시대 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ADAS 같은 제품 의무장착 법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결국 넥스트칩 매출 성장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해서도 좀 기대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한 35%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들 상당히 좀 보유수 설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공모 주식 수가 한 260만 주 가량인데 100% 신주 발행입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자금을 가지고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또 리스크 요인도 점검을 해보자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요 고객사 중에 상위 3개 업체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중국과 한국향 매출이 크게 차지를 하고 있어서 고객차라든지 지역 매출 편중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확인을 하시고 청약을 해보시거나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이제 투자 리스크까지 좀 짚어주셨고 이제 앞으로 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일반 청약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상장까지 어떤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까? 네, 이제 2시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현재 경쟁률 좀 살펴보니까 균등 배정으로 봤을 때 한 주에서 두 주가량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례 같은 경우도 한 1,600만 원 정도 한 주 비례를 노리신다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7월 1일 상장이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까지 대신증권에서 청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모 자금은요. 연구개발 자금 그리고 운영 자금, 인력 충원이라든지 해외 법인 설립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투자 포인트 잘 판단하셔서 청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반도체, 이제 영상인식 반도체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고객사도 좀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넥스트 측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